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밤에 그 백궁석에 갔다가요. 지금 내려오는 길인데 야경이 너무 아름다워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려고 잠깐 카메라를 켰고요. 물소리 들리시죠? 어제 비가 많이 와서 물이 지금 개천에요. 물이 많이 내려가고 있습니다. 지금 보이진 않는데, 물소리가 아주 그냥 시원하게 들려서 물소리도 들으시라고 같이 이렇게 했습니다. 한일궁은 낮에도 아름답지만 밤에 정말 아름다워요. 그래서 요즘은 더워서 밤에 이제 자주 백궁석을 찾는데, 늘 여러분들에게 이제 그 밤 풍경만 보여드리는 것 같아서요. 그래서 오늘은 동영상으로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내려가는 길이고요. 저 위에 군부대 쪽에도 이제 불빛이 있어서 굉장히 아름답게 보이고 있습니다. 풀벌레 소리도 들리는데요. 여러분들 풀벌레 소리 들리는지 모르겠어요. 오, 여기 상추랑 케일이랑 여기 많이 있는데요. 제가 여기를 지금 좀 뜯어가려고. 서리는 아니고요. 여기 이제 뜯어가려고 제가 왔습니다. 네, 상추를 좀 뜯어가겠습니다. 행복아! 아이고! 애기들도 많네. 행복아! 얘가 행복인데요. 아이를, 새끼를 5마리를 낳았어요. 그래서 요 근처에 살고 있어요.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아유, 세상에. 냐옹! 냐옹! 컴컴이서 잘안 보이네. 아이고, 예뻐. 예뻐. 밤이 되니까 니네들 세상이구나. 행복아, 왜 그래? 왜 자꾸 울어? 응? 왜 자꾸 울어? 상추 뜯는데. 왜 그래? 응? 네, 여기도 한일궁 호텔들이 다 밀집해 있는 곳인데요. 여기 RX 호텔. 하늘궁 캠프 호텔, 스카이 모텔, 여기 오른쪽에 계명연수원까지 다 하늘궁 건물들이고요. 이쪽으로 가면 바로 하늘궁 카페가 연결돼 있어요. 들어가는 문이 연결돼 있고 지금 하늘궁 카페 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여기가 하늘궁 카페고요. 하늘궁 카페. 아직 카페는 지금 운영되고 있지 않은데요. 아직 안에 보면 많이 정리가 되어 있는 상태 같아요. 네. 카페 또 있고 의자도 많이 갖다 놓고 여기 카페 앞에는 이렇게 잔디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 이쪽으로 내려가면 바로 백궁식당 하늘궁 백궁식당 그리고 백궁 펜션이 연결되어 있는데요. 얼마 전에 스님께서 그 토요일, 일요일에
오면 이 백궁 식당에서 국수를 주시겠다고 한 곳이 바로 이 백궁 식당입니다. 이쪽 백궁 식당 이쪽으로 내려가서 백궁 펜션과 백궁 식당 근처에 바로 이렇게 개천이 흐르고 있어요. 여기 물소리 들리시죠? 백궁 펜션. 백궁 펜션과 백궁 식당이 같이 연결되어 있는 곳입니다. 제가 백궁 식당 쪽으로 한번 들어가 봤는데요. 굉장히 좀 크더라고요. 지금은 깜깜한 밤이라서 볼수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이쪽으로 이렇게 백궁 식당하고 백궁 펜션이, 이게 구름다리예요. 구름다리가 이제 여기 물이 흐르고 있고요. 발 담그면 시원하겠죠. 낮에는 많이 더웠지만 지금 밤이 되니까 조금 추울 정도예요. 아, 깜깜해서 거의 보이지 않네요. 여기 백궁 펜션이고요. 이쪽으로 올라가면 이제 오강연장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오강연장 쪽으로 가면, 네, 여기 이제 우리가 토요일, 일요일 날 지금 토요일, 일요일 날 여기서 강연을 들을 수 있는 곳이에요. 지금 깜깜해서, 네, 강연장. 그리고 옆 건물이 여기 한일고 영성센터 있고요. 우리 신이님 계시는 한일봉 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한일궁 저기 신님 계시는 한일궁, 나중에 이제 별관이 되죠. 별관. 지금은 본궁이지만 저기 백궁서 옆에 본관이 이제 다 완성되면 여기는 한일궁 별관이라고 지금 지칭되어 있습니다. 네. 지금 아주 시원해요. 바람이 불어가지고 아주 시원합니다. 이큰 안내판이 있고요. 저 하늘궁 옆에 나무에도 보면 불이 밝혀져서 환하고, 보세요. 환한 곳이에요. 여기 하늘궁. 그리고 우리 구지목이라고 그러는데요. 그 가지가 9개 있는 진나무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진나무가 가지가 9개예요. 옆에 지금 벤치를 예쁘게 장식해 놔가지고요. 자, 여기서 바라본 하늘궁입니다.